커피를 내리는 중입니다. 키보드와 함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커피는 역시 냉커피. 먼저 커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건 아니고 사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브이로그용으로 촬영해둔 겁니다. 저는 다음에 의미 있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려고 했으나 키보드 유튜버의 삶이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야겠죠.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예쁘기만 한 무선 키보드입니다. 1-2만원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멤브레인 타입으로 사무실이나 병원, 뭐 관공서 같은 곳에서 보던 키보드랑도 비슷하네요. 보통 이런 마우스도 함께 줍니다. 동글동글 귀엽네요. 이렇게 낮은 키보드는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먼저 타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테빌이 응급 상황입니다. 애초에 타건감의 포인트를 둔 키보드가 아니니까 100번 양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발적이고. 그래도 문자열은 멤브레인 특유의 조용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키캡까지 낮아서 더 조용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위기입니다. 연결도 한번 안 해본 새 제품인데 이대로 분리수거했으면 안 되겠네요. 저는 이제 도저히 이런 소리를 참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쓰면 먼저 상태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멤브레인 키보드의 스테빌에도 철심이 있습니다. 키캡에 있는 걸쇠에 고정되는 타입이군요. 중간에는 메인 슬라이더가 있고 이 부분이 러버돔을 누르며 입력됩니다. 스페이스바와 시프트키에는 두 개의 구멍이 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계식 키보드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여느 가정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크라이톡스 오일과 그리스를 사용했습니다. 크라이톡스는 화학 반응이 적고 윤활 점도를 조절하기 쉬워서 러버돔을 사용하는 멤브레인이나 무접점 키보드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윤활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인 것 같다 싶은 곳에 발라주면 됩니다. 윤활은 늘 덮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마찰이 발생하는 곳이 미끄러질 거라는 상상으로 살짝씩 발라줍니다. 키캡 하단의 슬라이더도 마찬가지로 윤활해주고 양쪽에 있는 구멍도 조금씩만 윤활해줬습니다. 윤활이 끝났으면 키캡을 장착하고 여러 번 눌러서 윤활제가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는 김에 일반 키들도 윤활을 했습니다. 멤브레인 키보드는 하우징을 분해하지 않고 키캡만 분리하면 간편하게 윤활을 할 수 있어서 기계식 키보드처럼 지겹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평범한 고민이나 걱정들도 생각나지 않고 집중력 향상과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착한가 봅니다. 키캡을 장착하고 여러 번 눌러서 윤활제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왼쪽이 윤활을 하지 않는 스테빌, 오른쪽이 윤활한 스테빌입니다.
번호열은 윤활을 하지 않은 상태에 문자열은 윤활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씩 눌러보면 거의 차이가 없지만 여러 키를 동시에 누르면 더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 스테비를 제외한 멤브레인 윤활은 사실 키보드는 사용자마다 느끼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 개인이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누군가에게는 인생키감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별로기도 하고 수십만원의 비싼 키보드가 꼭 저렴한 키보드보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뷰에서 타건을 해보고 구매하라고 권하고 있죠. 저도 같은 이유로 키보드 리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지만 앞으로는 종종 키보드 리뷰도 업로드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함과 동시에 부담감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비판보다는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드보키였습니다.